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 이관용의 건축 뉴스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은 2019년 4월 30일 제정이 됐고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2020년 5월 1일 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 보고에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 대책을 심의를 해서 좀몇 가지 내용들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특히 건축 안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특별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연성 외장재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즉, 불에 잘 타는 그러한 외장재를 금지하는 그러한 대상을 조금 확대했는데요. 기존에 뭐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 건물과 모든 필로티 주차장까지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층 이상 건물 그리고 모든 필로티 주차장에는 가연성 외장재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구역 같은 경우도 좀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 3층 이상과 지하층을 방화구역 했다면 이제는 모든 층, 1층, 2층 의무 설치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지하층과 3층 이상,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까지 모든 층에 방화구역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종로 그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한 후속 조치로 기존 건물에 성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9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시원에 대한 내용인데, 기존의 고시원에 스프링콜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물주가 설치를 해야 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좀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2022년까지 대대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그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4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관리법이 뭐냐라는 걸좀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시켜서 이렇게 건축물 관리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5월 1일 날 시행인데요. 이 법의 목적을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 즉 해체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철거라는 의미입니다.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고 이제 건축물의 해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건축물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증진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정보 체계로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16층 이상에 관한 건물은 준공 후 10년부터 매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노후화된 건물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25만 여동이 있답니다. 최근에 용산의 상가가 건물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노후 건축물의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점검하고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특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안전진단 또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을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겠다. 방금 설명드린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취약시설 이런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좀 보강을 하면서 안전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그리고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건축물의 해체 허가라든가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좀 이 건축물 관리법에 추가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층부터는 건축물의 철거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감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고 그리고 건축물의 해체 공사 감리 업무에 대해서 아마 서울처럼 이렇게 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 자, 철거가 해체로 변했다. 그리고 해체 공사에 대한 신고 및 허가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해체 공사 감리제를 지정하고 또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현장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축물은 60.5평 이상 되는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되죠. 이런 건축물은 이제 준공 때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 취약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 자,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문제들 또 신축이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세부적인 시행령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상 건축물로 이 법 시행 전에 허가 신청 건축물은 이 화재 완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소급해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허가권자가 좀 보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3층 이상 건축물은 별도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은 건축사 사무소,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렇게 점검기관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이 관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가 조금 더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은 강의의 힘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축 뉴스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용의 건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